안녕하세요, 강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꿈을 먹다 맛있게 배우는 앙트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푸드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앙트십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계속 컨설팅 그리고 어떤 푸드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대학에서 외식 창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 방법론 그리고 실제 푸드 회사에서의 어떤 전략 그리고 또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았던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 교육, 문제 해결 교육이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가져갈 거냐. 근데 그 와중에 푸드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위에서 보시겠지만 프로젝트 앙이라는 것을 저희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프로젝트 앙이 뭐냐. 앙이라는 단어에서 아시겠지만 앙 먹다 이런 앙도 있고요. 또 이제 앙트십의 앙이 이제 나와서 프로젝트 앙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꿈을 먹다라는 맛있게 배우는 앙트십, 푸드 앙트십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이걸 보급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또 팀으로는 저기 스탠포드의 비스쿨에 저희가 푸드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푸드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계시는 김소영 박사님이 저와 함께 컨텐츠를 개발하셨고요. 그리고 그 OEC랩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지금 현재 창업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꿈을 먹다라는 푸드 매개의 디자인 씽킹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 푸드 이노베이션 랩을 소개하는 거고요. 스탠포드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도 푸드는 굉장히 핫합니다. 푸드라는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나간 산업,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류의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는 푸드는 뭐 옛날 산업, 1차 산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푸드는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드 이노베이션 디자인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구글 주도의 뭐 리싱크 푸드 이런 프로그램들도 열리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곳이 스탠포드의 푸드 디자인 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푸드 이노베이션도 연구를 하지만, 사실 학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푸드와 관련된 혁신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를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운영하셨던 노하우를 한국의 교육 현장에 맞게 어떻게 설계하고 보급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이번에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하필이면 푸드 앙트십이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기업가로서의 경험, 내가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본 경험, 커서 말고 어렸을 때 경험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든지 만들어서 팔아본 경험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뭐든지 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너무 없죠. 지금 제 눈에 지금 한 두 분 보이시는데? 두 분 보이시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너무 적어요. 대학교.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라도 내가 만들어서 팔아본 경험이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그게 푸드다 하시는 분은 남으시고 아닌 분은 내려보세요. 되게 많이 남으셨거든요. 이제 다 내리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팔아본 경험의 상당수가 푸드예요. 제가 과연 이게 볼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없으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학교로 하니까 많이 늘으셨다는 건, 제가 단언컨대 축제 때 뭐 주점에서 뭐 떡볶이 파셨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를 공부나 하지 라고 다들 그렇게 제지당하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유치원생들이 길가에 그 아빠의 그 차고 앞에서 뭐 레모네이드를 판다든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대상으로. 그래서 레모네이드 가루에 이렇게 팔면은 원가 뭐 얼마 나올까요? 근데 뭐 1불씩 2불씩 받죠. 걸스카우트 쿠키. 사실 가장 어렸을 때 손쉽게 내가 뭘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을
하기 쉬운 재료에 있어서 꾸스만큼 쉽고 다가선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드는 정리하자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우리 모두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요. 아침을 거르시더라도 두 끼는 먹잖아요. 그만큼 나에게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로봇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던 메이커 교육이나 디자인 씽킹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사실 좀 누구나 접하기 쉬운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푸드. 두 번째는 푸드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냄새도 나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바스락 소리도 나고요. 내 눈앞에서 만져볼 수 있어요. 그쵸? 사실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개선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3D 프린터를 물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텐저블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는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푸드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이 사실은 동네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만 하면 내가 진짜 뭐 만들었어. 최종 결과물을 냈어까지 끝까지 가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재료이다라는 관점에서 푸드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사실 아무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설계를 하지만 애들은 앉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뭘 먹기도 하고 애들이랑 장난도 치고 뭐 만져보고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이 오감을 깨워주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대한 몰입도 그리고 흥미를 유지하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푸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푸드테크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고요.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투자 규모나 기업의 어떤 숫자에 있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멋진 푸드테크 기업들이 나와줄 수 있고 그걸 할애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푸드를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해봤던 해외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이고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살짝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푸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너희들을 위한 스낵 디자인을 해보자, 간식 디자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막 모든 이런 과자들을 어떻게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일단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신나요. 저거 나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야 하는 것부터 이제 흥미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스낵이 뭐야, 내가 가진 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과자와 재료들을 가져다가 만들어보고 손을 쓰고 그리고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고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는 이런 간식을 원해요. 나는 이런 간식을 원해요. 왜? 이러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유를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아 우리 애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왜 싫어하는구나를 또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인식, 사실 기업가 정신 교육이 있어서 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디자인 씽킹이라는 방법론으로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이건 너무 불편해 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일 수 있는데 푸드는 누구나 소비자이고 누구나 하루에 몇 번씩이나 부닥치게 되는 어떤 문제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서 배운 어떤 문제의식의 습관이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문제의식을 한 번씩 일깨워 볼 수 있는데 많은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스낵, 식단, 간식에 대해서 내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주체적으로 바꿔볼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저희가 주고요. 그리고 낯선 식재료들을 맛봄으로써 다양한 어떤 그 감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제 당연히 디자인 씽킹과 문제 해결로는 연결이 될 것이고요. 앞에 바르셀로나의 사례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였다면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했던 주스 해커톤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스, 음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일단 알려주고 오케이 그럼 주스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가 먹는 주스에 과연 설탕은 몇 퍼센트나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그러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주스는 뭘까라는 것을 해커톤 방식으로 하루 만에 해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자사의 주스 브랜드 위닛메이드나 오드월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건강한 주스로 만들까에 대해서 스탠포드 랩과 또 코카콜라 이노베이션 랩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던 해커톤이고요. 이날 당장 굉장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주스니까 우리가 그 결과물을 상상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또 하나는 실제로 소비자로서의 이들이 어떤 설탕에 대한 어떤 주스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화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례들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푸드 양트십들이 푸드 스타트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 있는 업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비슷한 업체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일런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랩노쉬 같은 가루로 먹는 어떤 간편식 이런 시장, 그리고 도어데시 뭐 미국판 배달민족이죠.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만드는 어떤 그 식습관 식단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임파서블 푸드, 그리고 준피자, 에싸 이런 모든 어떤 푸드테크가 단순히 더 맛있는 김밥, 더 맛있는 라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인 몇천억, 몇조 단위의 회사로 클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준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됐어요.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이 집에 맨날 피자를 시켜 먹는데 피자가 너무 눅눅한 거죠. 용서할 수 없어. 피자를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없을까? 라는 데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탑재된 차 안에 로봇 팔이 있어서 배달이 되는 동안 구워서 내 집 앞에 도착하는 순간 다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눅눅해질 틈이 없는 이런 피자를 만드는 정말 로보틱스의 끝판왕, 로지스틱스의 끝판왕을 만들어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일상에서 그냥 매일 시켜먹는 피자에 문제의식을 한번 가짐으로써 엄청난 혁신기업이 탄생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푸드 앙트시 프로그램을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를 푸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어떻게 보면 영감을 받게 해주는 게 한 가지 영역. 두 번째는 디자인 씽킹입니다. 사실 이건 앞에서 윤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기본적인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이런 틀을 다 따라갈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다만 그것을 푸드라는 소재로 한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세 번째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어. 얘를 어떻게 팔지? 비즈니스 모델, 채널,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발표해보는 것. 마지막으로 오케이, 다 배웠어. 내가 집에 돌아갔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기업과 정신으로의 연결까지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이것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기 과정은 2시간씩 8회에 걸쳐서 뭐 8주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간을 두고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해결하는 장기 과정 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푸드라는 것이 그만큼 쉽고 하니까 좀 더 보급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코카콜라가 주스 해커톤을 했듯이 저희도 푸드 해커톤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이들끼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루 만에 하나의 문제, 그것이 급식이든 그것이 삼각김밥이든 그것이 라면이든 하나를 이제 내가 풀어보는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기 과정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의 경우에는 사실은 바깥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교구들은 뭐 당연히 뭐 푸드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를 환기시키고, 다만 이것은 뭐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해나갈 예정이고요. 또 푸드 앙트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정말 어떤 학생은 당장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이 창업하기에 푸드만큼 또 간편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 양념, 우리로 치면 불고기 양념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푸드앙트십의 사례이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방부제를 넣지 않는 어떤 자연 재료로만 만든 쿠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실제로 홀푸드 마켓에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쉽게 정말 내가 손에 잡히는 성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앙트십 경험을 푸드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바깥에 부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하반기 동안 시범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교육 또는 장기 교육을 받으실 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모집을 합니다. 학교 단위가 아니라 지역에서 학부모 모임이나 아니면 지역 센터 과정에서 지역 단위로 모객을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밖에 부스에서 문의를 해주시고 또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